저희를 허물없이 대해주신 분은 사장님뿐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만찬을 즐길 수 있게 늘 사장님 곁에 머물러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이런 멋진 곳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오는 동안 허기가 져서 만찬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혼자 밥을 먹는 건 외로운 일이죠. 괜찮으시면 저희들이 같이 자리해 드릴게요. 아, 이 달콤한 향기. 오늘따라 왠지 맛있어 보이시는데요, 사장님? 다투면 못 써요. 사장님과 보내는 시간은 저희 모두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 참, 배가 고프다고 마음대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숙녀로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죠. 가장 원하는 건 절대 가질 수 없는 법이죠. 저희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저희 허기는 절대 스스로 달랠 수가 없거든요. 코트를 닫으면 답답해하는 저희들이 많아서요. 가능하면 열고 다니기로 저희들끼리 약속했어요. 아, 사장님, 이쪽 보시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저희들을 훈계하는 중이거든요. 금방 끝내니까 염려 마세요. 특별한 만찬도, 소박한 식탁도 어디든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에스코트해 주신다면. 요즘 연구소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맛이 나는 조미료가 많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제일 먼저 대접해 드릴게요. 혹시 들으셨어요, 사장님? 이건 저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다들 사장님을 먹고 싶... 아니, 더 많이 친해지고 싶대요. 일 때문에 신경 써주기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 사장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눈을 떴던 곳과 비슷하네요. 심부름이라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아, 좋아라. 심부름은 언제 해도 즐거워요. 멋진 상차림이네요. 군침이 돌아서 참을 수 없어요. 잘 됐네요, 사장님. 저희들도 기뻐요. 사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일 이렇게 즐거울 수 있겠죠? 일을 어쩌죠? 곤란해졌네요. 죄송해요. 저희들 때문에 모두들 정말 죄송해요. 겁먹지 마세요. 같은 편은 잡아먹지 않아요. 멋진 만찬을 즐겨봐요, 여러분. 귀여워라. 이것도 먹는 건가요? 여기서 배우면 서툰 손재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걸로 당분간 허기가 져도 안심이네요. 저희들이 그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흘러넘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저희를 허물없이 대해주신 분은 사장님뿐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만찬을 즐길 수 있게 늘 사장님 곁에 머물러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저희를 원하시나요? 어서 만찬이 열리면 좋겠어요. 저희들 여기서 사고치진 않은 거죠? 당분간은 얌전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해요. 저희의 일원이 되세요. 이리 오세요. 모두 함께해요.